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구데디고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후쿠오카 여행기와 후쿠오카에서 샀던 아이템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워낙 또 일본 여행 많이 가다 보니까 후쿠오카 방문하실 분들은 영상 참고하셔서 계획이라던가 여행지 선택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딱 시작하자마자 얘기를 하자면 쇼핑하러 갈 거면 오사카나 도쿄가 훨씬 낫습니다. 제품 가짓수라던가 브랜드 쇼룸이라던가 편지샵 개수라던가 애초에 차이 자체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목적을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 후쿠오카는 주변 풍경 유유자적 이렇게 좀 돌아보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쉬었다가 옷 보고 뭐 이런 느낌이 맞는 것 같거든. 일단은 후쿠오카 가서 하카타역 쪽에 방문을 했는데 하카타역은 가자마자 가장 잘 보이는 게 아뮤플라자랑 한큐 백화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짜 쇼핑하기 좋은 데가 나는 백화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트렌디한 편집샵도 너무 잘 되어 있고 편집샵 안에서 브랜드 큐레이션도 너무 다양하고 볼거리도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뮤플라자에 보면 다양한 편집샵이 있는데 도쿄 영상에도 소개해드렸던 빔즈와 유나이티드 에로우라는 편집샵이 같이 위치하고 있는데 유나이티드 에로우즈 같은 경우는 깔끔하고 단정한 의류들이 많아서 그렇게 눈이 가진 않았어.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빔즈를 통해서 쇼핑을 했습니다. 빔즈 단독 의류 라인부터 노스페이스, 퍼플라벨, 챔피언, 카브엠트 등등 다양한 브랜드가 있어서 한눈에 보기 굉장히 좋았고 편집샵에 PB라인인 빔즈 의류 라인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볼 게 많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편집샵이 되게 뭐가 많았거든? B샵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저번에 야상 샀던 프릭스 스토어도 있었고 아뮤플라자 3층부터 6층까지 쭉 올라가다 보면 다양한 편집샵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좀 둘러보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아트모스라던가 디즈니 스토어도 같이 있으니까 소품이라던가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미플라자에 있는 쉽스라는 편집샵에서 구매한 모자인데 내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 있던 키지마 타카유키라는 모자거든? 깔끔한 모자입니다. 일본에서는 카시라라는 모자 브랜드와 그리고 키지마 타카유키라는 모자 브랜드가 있거든? 이 두 브랜드는 모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좀 접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키지마 타카요키의 캡 모자고요. 이거를 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런 볼캡류가 거의 맞는 디자인이 없는데 키지마 타카요키는 사이즈가 1사이즈, 2사이즈 두 사이즈로 나와서 이거는 사이즈가 잘 맞더라. 피팅을 해봤을 때 느낌도 좋아서 같이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챙은 좀 탄탄하게 돼 있는데 모자 부분은 이렇게 얇은 면 소재로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한 모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쪽에 보면 이렇게 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늘어나면서 나 같은 좀 대두들도 쓸 수 있는 볼캡이 된다. 내가 채널에서는 보통 많이 소개했던 모자 모델도 아니고 평소에 쓰는 모자 디자인도 아닌데 애초에 내가 이런 형태의 모자를 왜 못 썼냐면 내 머리통에 맞는 게 없었거든? 근데 키지마 타카유키 모델이 내 머리에 딱 맞더라고요. 살짝 조금 아슬아슬하게 맞긴 한데 불편한 느낌은 없어서 같이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키지마 타카유키라는 브랜드는 버킷햇부터 페도라, 볼캡류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매력있는 디자인이 많기 때문에 클래식하면서도 트렌디한 디자인을 같이 잡고 있는 모자 브랜드를 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키지마 타카요키 진짜 추천드립니다. 만엔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쁘지 않아? 딱 이런 느낌으로 감성 캐주얼 입을 때 딱 쓰려고 산 거거든? 원래 머리통에 맞는 모자가 잘 없는데 마침 또 맞는 모자를 발견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구매를 했고 라이트 핑크랑 블랙 컬러 두 가지가 있었는데 실용성도 그렇고 아무래도 더운 여름에 많이 쓸 것 같은데 땀이라던가 오염에 취약할 것 같아서 블랙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옆에 한큐 백화점이 있긴 한데 한큐도 근데 별로 볼 게 없긴 하더라. 후쿠오카는 쇼핑하기에 막 그렇게 특화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 그래서 한큐 백화점 돌아다니다가 구매를 못했어요. 그냥 진짜 구경만 한 것 같아. 텐진역 쪽에 이와타야 백화점 같은 경우는 발렌시아가 오프라인에 있다고 해서 발렌시아가 3X라지 스니커즈가 있으면 구매를 하려고 방문을 해봤거든? 역시나 좀 3X라지 스니커즈는 볼 수 없었고 그 외에 샵이라던가 브랜드 같은 경우는 막 크게 눈에 들어오는 브랜드는 없어서 좀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텐진역 근처에 있는 디젤 오프라인 매장이 굉장히 규모가 컸거든? 디젤을 구매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백화점에 있는 디젤 매장보다 텐진역 근처에 있는 디젤 매장을 추천을 드릴게요. 나나미카 스토어를 갔었고요.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노스페이스 퍼플라벨을 만든 사람이 직접 디렉팅하는 브랜드거든? 아 근데 내 기준에는 좀 많이 캐주얼하고 무난하긴 하더라. 그래서 지갑에 열리진 않았어. 오라리
류의 디자인들은 심플하고 원단도 좋고 퀄리티도 좋지만 그 안에 디자인성이 좀 많이 가미가 되어 있거든? 나나미카는 조금 많이 심심하더라고 내 기준에서는. 그래서 나나미카에서 지갑을 열지는 않았고 그 근처로 뭐 유니온스니, 세컨드스트린, 캐피탈도 방문을 해봤는데 후쿠오카의 캐피탈 매장이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오사카랑 도쿄에 있는 캐피탈 매장을 많이 돌아다녀봤지만 가장 규모가 큰 느낌? 근데 역시나 구매할 옷은 없었습니다. 벌스데이라는 편지샵에서도 방문을 해봤는데 다른 아이템들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은 딱히 없는 것 같고 미아라스이로 슈퍼허스타 모델이 43사이즈, 42사이즈가 있었습니다. 구매하진 않았어요. 올블랙이랑 그리고 뭐 슈프림, 그리고 러브리스, 체리 등등 다양한 샵을 가봤는데 여기에서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샵은 체리라는 편집샵이 규모도 굉장히 크고 오프라인 편집샵은 보통 텍스 리펀을 안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체리라는 편집샵은 텍스 리펀도 같이 해주는 편집샵이라 카브엠트라는 브랜드를 쇼핑할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체리라는 편집샵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품 가짓수도 굉장히 많았고 매장 디스플레이도 깔끔했고 그리고 텍스 리펀까지 같이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합리적이었다. 그리고 슈프림에서 또 하나 사왔습니다. 요 슈프림은 또 하나 안 사면 서섭하지. 니트를 또 하나 사왔는데 요거는 슈프림에서 다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옷 구매하면은 요 폴리를 같이 주더라고요. 사이즈는 엑스라지 사이즈로 샀고 갔을 때 당시에는 반팔이나 다른 옷을 살 게 없어서 둘러 보다가 미니박스로 니트가 굉장히 귀엽게 나와서 구매를 해봤어. 요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패션 좋아하는 사람들이 환장할 옷은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그냥 스트라이프 느낌으로 패턴이 들어가 있는 그 나그랑 면 니트거든?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좀 스트릿룩? 캐트릭룩? 요런 쪽이 굉장히 좋은 니트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3,000원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딱 슈프림 평소 니트 가격? 요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아서 나름 뭐 만족하고 있는 니트다. 깔끔한 예쁘지 않아? 살짝 너드미도 있고 슈프림인데 옷이 또 너무 힙하진 않아서 되게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슈프림 옷 자체가 뭔가 나이 들어서도 입을 수 있는 스트릿웨어 이런 느낌인데 얘도 딱 그거에 잘 부합하는 느낌이라 에이 그래도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디자인 사자 해서 요 니트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후쿠오카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휴먼메이드가 없더라. 그거는 좀 아쉬웠어. 확실히 쇼핑의 밀도는 도쿄가 진짜 너무 사벽인 것 같아. 후쿠오카 방문하실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쇼핑에 대한 기대는 살짝 조금 접어두시는 걸 추천을 하고 제가 얘기 드렸던 텐진역 근처에 쇼핑 밀집지, 하카타역 근처에 쇼핑 밀집지 여기 중에 한 군데를 선택을 하시고 나머지는 슈프림이 있는 근처에 오프라인 매장을 좀 편하게 둘러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맛집 추천드리자면 타이슨 라멘이라고 있는데 후쿠오카가 또 동포츠 라멘의 발생지라서 라멘이나 식도락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 타이슨 라멘이 진짜 국물도 진하고 매장에서 같이 판매하는 닭튀김? 이런 것도 정말 맛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먹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후쿠오카를 좀 짧게 둘러보면서 한번 쇼핑 리스트랑 관광지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는 좀 국내야 될 것 같거든? 제주도 가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제주의 편집샵 투어와 제주의 먹거리, 볼거리를 같이 한번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고 영상을 보면서 따로 영상은 안 찍었어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찍을 수가 없더라 얘들아. 4주 가는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이게 찍을 수가 진짜 없었어.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소개를 안 했는데 카브엠트도 한 4개 정도 사왔거든? 그래서 카브엠트라는 브랜드도 같이 한번 소개하면서 어떤 아이템들 구매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PRT샵 1주년이 살짝 지나긴 했는데 이제 1주년 행사합니다. PRT샵 1주년 플러스 PB브랜드 런칭 팝업을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성수동 PRT샵에서 진행합니다. 새롭게 런칭하는 PRT의 자체 브랜드랑 PRT샵 1주년 기념 프로모션 할인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오프라인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 준비해놨으니까 많이 오셔서 자리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때 뵈어요.